이 엄청난 대가족의 정체는 바로 알리샤 도어티 가족인데요. 뉴욕에 살고 있는 알리샤 도어티는 4명의 아이를 낳고 8명의 아이를 입양해 총 12명의 자녀와 살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알리샤가 올린 영상 중 14명 가족의 빨래를 분류하는 영상에 놀라움을 표했는데요. 영상에는 빈 빨래 바구니가 늘어날수록 빨래가 바닥에 쌓여가고 결국엔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시간이었는데요. 알리샤가 빨래 분류를 시작할 때는 오후 1시 30분이었지만 영상 마지막에는 오후 3시 45분으로 빨래 분류에만 2시간 15분이 걸린 것으로 보이며 총 빨래 시간은 4시간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. 이 영상 외에도 12명의 자녀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난 알리샤는 토스트를 만들고 과일을 자르는데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. 알리샤의 대가족은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요. 9년 동안 불임, 유산과 싸우던 알리샤와 남편 조시가 2011년 알렉스를 입양했고 그 뒤로 몇 명의 아이들을 임신해 출산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자녀들을 입양해 그녀는 12명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. 알리샤는 한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지 않냐는 질문에 이미 자기는 허드렛일 하는 걸 즐긴다면서 자식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그저 뛰어놀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입양된 아이들은 이미 힘겨운 시절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즐길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 명의 아이도 키우기 힘든 요즘 12명의 아이에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선물한 알리샤와 조시 부부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.